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내일입니다. 오늘 수험생들이 예비소집을 가졌어요. 수험표를 받고 시험볼 장소를 확인했고요. 유의사항도 안내받았습니다. 우선 수험표에 기재된 선택과목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내가 선택한 과목이 맞는지 말이죠. 또 내일은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챙겨서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면 되는데 만약에 수험표를 잃어버렸다면 당황하지 말고 응시 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사진 한 장, 또 신분증 가지고 시험 전까지 시험장에 있는 시험관리본부를 찾으면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장에는 컴퓨터용 사인펜과 흰색 수정 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 들고 가도 되고요. 휴대전화나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이어폰 절대 가져가시면 안 되겠습니다. 수능 아침에 늦잠 자거나 교통체증 때문에 경찰차가 수능생 태우고 시험장 가는 일이 종종 있었죠. 컨디션 조절 오늘 잘해서 내일 아침 늦잠 자서 허둥대는 일도 없어야겠습니다. 또 가져가야 될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유로운 마음이겠죠. 수능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만 보는 협소한 시각을 버리고 마음 편하게 가지고 원래 실력대로 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수요일 코너 라전 법정 칭찬해 주세요. 이어집니다. 네, 11월 15일 수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광양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광양시가 매번 되풀이되는 매화축제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연구 용역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교통혼잡을 해소할 수 있는 신통한 대책은 찾지 못하고 있어요. 네, 광양시가 매년 매화축제 때마다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과 또 축제장 인근 지역 주민들의 교통 혼잡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축제 기간 동안 이 교통 혼잡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신박한 대책을 아직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최근 광양시는 매화축제 기간 교통 혼잡을 개선하기 위한 용역의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는데 이 매화축제 기간 동안의 교통 혼잡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는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광양 매화축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통체계 개선 전략을 강구하기 위한 광양 매화축제 교통난 해소방안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정인화 시장을 비롯한 자문위원, 또 유관기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습니다. 연구를 맡고 있는 용역사는 이 중간 보고회에서 제시한 두 가지 안을 새롭게 보완한 새로운 안을 제시했는데 이 용역사가 제시한 안은 이 구례 방향이나 섬진교 방향, 느랭이골 방향의 이 축제장 진입로에 따른 차량 통제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용역사는 구례 방향에서 진입하는 차량의 경우 임시 주차장과 이 제방 도로를 사용하되 주차장이 부족할 경우 이 섬진 주차장에서 우회하는 방식으로 차량을 통제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축제 기간에 제방도로는 주차 일방 통행으로 운영하고 부분적인 일반 통행과 지방도 통제를 통해 신원 교차로와 섬진교를 이용하는 차량을 감소시킨다는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축제장으로 진입하는 차량을 인위적으로 통제하겠다라는 대책 같습니다. 축제장으로 진입하는 진입 도로가 부족하고 축제장 인근에 대규모 주차장을 만들지 못하면 결국에는 교통 혼잡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는 쉽지 않겠어요. 네, 매화축제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용역사는 축제장과 가장 근접한 매화주차장의 경우 차량 진입을 전면 중단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용역사는 축제장 가까운 곳에 조성된 주차장은 특수 목적이나 또 주민 차량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대신 셔틀버스 승하차장을 기존에 조성된 원거리 주차장에서 매화마을 주차장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외에도 주차장 운영 방안 개선 및 추가 확보, 광역 셔틀버스 운영, 보행 환경 개선, 하동군과 연계한 이 교통량 분산 등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진행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주차장을 획기적으로 늘리지 않고 차량을 통제하는 방식의 교통 혼잡 개선 대책은 결국 운전자들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또 축제장 주변에 부족한 교통 인프라를 감안하면 이 용역사에서 내놓은 대책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용역 보고에 참석한 일부 관계자들은 여러 가지 대책 중 어떤 대책을 취사 선택하느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또 근본적으로 축제 장소인 매화마을 근처에 임시 주차장을 대규모로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차량을 통제하면 회차 차량으로 교통 혼잡이 추가로 발생하고 또 임시 주차장을 조성해도 각 주차장 간 실시간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인근 하동군의 주차 협조도 이 사실 매화축제 기간에 이미 하동군이 교통난을 겪고 있어서 추가적인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그러게요. 용역 보고회에 참석한 교통 전문가들의 의견도 나왔을 것 같은데 관련 내용 그리고 광양시의 입장도 함께 정리해 주실까요? 네, 용역 보고에 참석한 교통 전문가들은 주차장을 확보하는 과정에 일시적으로 운용이 가능한 이동형 주차 센서 시스템을 갖춰 주차장에 차량의 잔여 대수 등을 빠르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또한 주차장과 축제장의 거리가 1km 내외라면 도보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축제 장소인 매화마을의 인근 도로를 차라리 전면 통제해서 도보 거리로 조성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면 걷는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색다른 접근 방법도 제시했습니다. 광양시는 용역사에서 제출된 방안과 또 보고에서 나온 여러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적의 교통 대책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주차장을 확대하거나 또 차선을 확장하는 등 중장기적 추진 방안도 모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순천으로 가죠. 순천 지역 소식.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순천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습니다. 순천 광남여고의 학교 이전 관련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최근 순천시 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순천시 조례동에 소재한 사립학교인 순천 강남여고의 학교 이전 움직임에 대한 비판이 나왔는데요.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순천이 지역구인 김진남 의원은 순천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순천 지역의 교육 상향 평준화를 위해 남녀공학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해당 의원은 순천 지역 학교의 남녀공학 확대와 관련해 최근 순천 강남여고가 시 외곽 지역으로 학교 부지 이전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교육의 질 상향을 위해서는 강남여고가 학교 이전보다는 남녀공학 전환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며 비판 입장을 냈습니다. 예, 사립학교인 순천 강남여고 몇 해 전부터 이전을 위해서 학교 이전 추진위원회까지 구성하고 이전 관련된 본격적인 행보도 보이고 있어요. 네, 지난 1984년에 개교한 순천 강남여고는 순천시 조례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사립학교로 지난해 3월 고교학점제 선도학교로 지정된 이후 이 학교 이전에 관한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강남여고의 학교 이전과 관련한 움직임에 대해 지역 정치권은 물론이고 학교 인근 주민들도 학교가 시 외곽으로 이전하게 되면 이 조례동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학교 이전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정치권이나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학교 재단 측은 학교 이전 추진위원회를 통해 고교 학점제의 원활한 시행과 변화된 교육체계에 대한 적합한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이전에 대한 타당성 조사 등을 진행하면서 지역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순천시 교육지원청에 대한 사무감사에서 김진남 도의원은 학교 부지 이전은 지역사회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립재단이 학교 구성원들과 내용을 공유하거나 의견을 구하지 않은 것 같다며 학교 재단에 대한 비판 입장을 냈습니다. 예, 고교학점제 실시를 위한 노후된 학교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학교 이전이냐, 학교 이전보다는 남녀공학이 먼저냐, 이게 가장 큰 논점 아니겠습니까? 네, 김진남 도의원은 강남여고가 고교학점제 실시를 위해 학교 노후시설 문제로 학교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학교 부지 이전보다 이 교육의 질 상향 평준화가 먼저라며 남녀공학 전환에 대해 먼저 생각해야 된다며 학교에 대해 비판 입장을 냈습니다. 해당 의원은 사립학교 특성상 학교 내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제질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학교 재단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내년 순천 관내 중학교가 100% 남녀공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강남여고 역시 먼저 학교의 남녀공학 문제에 관심을 갖는 학교가 되기를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전 법정. 내 생각만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다. 이슈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드립니다. 라디오 전망대 라전법정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시간이죠.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도 잘 보내셨습니까? 네,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뭐 겨울이죠. 뭐 겨울이 이제는. 왔습니다. 겨울이 네. 왔음을 실감하게 되는. 근데 두 분의 그 겉옷이 조금 다른 것이 이 변호사님은 코트를 입으셨는데 네. 송 변호사님은 트렌치 코트. 아, 아직까지는 좀 멋을 좀 추구하십니까? 아니, 다른 게 아니고 지금 가을이 얼마 없이 갑자기 겨울이 왔잖아요. 예. 가을 옷을 몇 번 입지 않았는데 지금 바로 겨울이 와서 억울할 수 있어요. 몇 번 더 입어야지 내가 오르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아침에 좀 고민을 하다가 네. 얇은 거 한번 갖고 왔는데 네, 후회하고 있습니다. 내복을 입으셔야지 내복. 네, 뭐 차차 입어야죠. 그러니까요. 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화제의 판결 바로 들어가 볼까요? 어떤 판결 주목해 보셨습니까? 아, 요즘에는 이제 해외여행도 많이 하시잖아요. 다시 재개가 돼가지고 네. 항공기가 여러 가지 사유로 지연 출발하는 경우들이 이제 덜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해 줘라라는 소송이 있었어요. 정신적 배상이요? 네, 이제 뭐 그런 어떤 뭐 재산적인 손해 외에도 항공기가 너무 오랜 시간 지연이 돼서 내가 정신적으로 너무 이제 고통을 받았다 이제 이런 취지로 2019년 1월 21일에 그 제주 항공기가 이제 한 19시간 정도가 이제 지연이 된 거예요. 이륙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때 그 탑승객 이제 77명이 제주 항공을 상대로 이제 소송을 냈는데 이게 이제 대법원 결정까지 나온 거죠. 그래서 정신적인 손해도 배상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판결 한번 좀 가져와 봤어요. 야, 19시간 지연이면 진짜 정신이 아플만 하네요. 뭐 대체 항공편으로 타고 이제 출발할 때까지 19시간이 넘게 지연이 된 케이스인데 어쨌든 출발할 때까지 19시간이 걸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그러죠. 사실 사람 미칠 노릇인데. 그럼요. 예. 근데 이제 그동안에 이제 주류적인 판례들이 경제적 재산상 손해만 배상하면 된다라는 거였는데 이제 정신적인 손해까지 배상을 해라. 여기에 좀 큰 의미가 있고요. 뭐 액수 자체는 뭐 1인당 뭐 40만 원이다 70만 원이다 해서 뭐 엄청 크지 않은 액수일 수 있는데 정신적인 손해까지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렇게 판결이 나온 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네. 예. 일단 여기서 이제 쟁점이 됐던 게 뭐냐면 몬트리올 협약이 좀 쟁점이 됐어요. 몬트리올 협약이라는 게 뭐냐면 국제 항공 운송에 관한 국제 규범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출발 이제 그 항공이 출발하는 그 출발하는 곳과 도착하는 곳이 이 모두 이 협약의 당사국인 경우에는 그 해당 나라의 어떤 민법이나 상법보다 이 협약을 우선해서 적용을 하겠다라는 건데 네. 여기 이제 협약 19조에 보면 운송인은 승객 이나 수화물 또는 화물의 항공 운송 중에 그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이 있는데 이 손해에 경제적 뭐 재산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손해도 포함이 되느냐 이 부분이 사실은 쟁점이 됐는데 1심하고 2심 같은 경우에는 이 협약에서도 정신적인 손해가 포함된다고 봐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고 대법원은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 결론은 같이 판단을 하긴 했지만 이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해는 재산적인 손해로만 봐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손해배상 법률을 적용해서 그 정신적인 손해도 배상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 결론은 같지만 이제 이 협약을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다른 해석을 한 거죠. 네, 결론은 같은데 풀어나가는 방식에 좀 차이가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대법원에서는 협약 자체에서 정신적 손해까지 배상할 것이 바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우리나라 국내법상 그러니까 민법상 손해배상 규정을 적용해 봤을 때 정신적인 손해까지 배상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판결을 한 거죠. 예. 예. 뭐 어쨌든 항공사가 뭐 일부러 비행기를 지연시키진 않을 텐데 그래도 배상의 범위가 넓어진 만큼 좀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렇죠. 당연한 거고 예. 이 항공기를 타시는 분들이 사실 수백 명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항공기가 큰 경우에는 그러다 보면은 이게 뭐 1인당 70만 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액수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고 앞으로도 그러면 지연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좀 더 신중하고 만전을 기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죠. 예. 저는 오히려 위자료가 좀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40만 원 뭐 어떻게 보면은 항공사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그게 뭐 합산이 되면 큰 금액이라고 할지라도 사실 좀 적잖아요. 경정
50명을 올리기까지는 그렇죠. 좀 적다. 50만 원도 아니고 40만 원 좀 약간 애매한 금액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19시간 지연됐는데 40만 원 가지고 뭐 그 정신적인 손해가 배상이 되겠습니까? 그러게요. 이런 부분들도 이제 더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자, 요 정도로 정리를 해보고요.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은행 카드 대출 연체율이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카드빚 제때 갚지 못한 서민들이 늘고 있다는 얘기겠죠. 상황이 이렇게 되면 카드빚 갚으려고 인터넷에 광고하는 등록도 안 된 이른바 불법 대부업체까지 손을 벌리고 그러다가 불법 채권 추심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채권 추심 민원이 올 상반기에만 2,800건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23%가 늘어난 수치라고 하는데 참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불법 채권 추심에 대한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꽁트 듣고 오죠. 이 대리, 밖에서 누가 찾는데? 나가봐봐. 남자친구. 남친? 아휴, 남친은 헤어진 3년이다. 이상하다.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이 시간에 누구지? 이라순 씨. 누구세요? 얼마 전에 인터넷으로 돈 빌리셨죠? 1200만 원. 그거 상환일이 지났는데 모르고 계셨나? 상환일이 지나다니요. 그거 선이자 400씩이나 떼고 바로 그 다음 달에 1200만 원 갚아드렸는데 1200만 원 한 달 쓰고 1600이나 드렸잖아요. 이거 왜 이러세요? 어디에 어떻게 갚으셨어요? 에? 우리 이사순 씨가 갚았다는 내용이 없어. 어디서 수작이야. 내가 엊그제 큰 집에서 나왔거든. 당신 같은 인간 하나쯤 걸로 보내버리는 건 일도 아니라고. 진짜 왜 그러세요? 저 다 갚았다니까요. 아니, 1200. 다음 달 1일까지 갚으세요. 나는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사태는 나도 어찌 될지 몰라요. 여기까지. 그 비열한 연기는 좀 막깔은 안 나긴 하네요. 힘들어요. 사실 이게 참 본인의 본디 성격과 다른 연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본디 성격은 어떠신데요? 저야 뭐 굉장히. 그래도 영화를 즐겨 보시니까 한번 그런 영화에서 본 어떤 배우의 연기를 좀 연습을 좀 한번 해보세요. 네, 이럴 때라도 한번 해보는 거죠. 뭐. 알겠습니다. 불법 채권 추심에 대한 이야기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살펴드리겠습니다.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수요일 코너 라전법정 부부변호사 이결아 송하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꽁트 앞에서 살펴본 내용 바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불법 채권 추심이 오늘 주제인데 아니 그 라순 씨는 400까지 해가지고 1600 원금 1200 해서 갚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뭐 받으러 온 분은 언제 어디다 갚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뭘 놓친 게 있었을까요? 뭐가 핵심입니까? 여기서는 사실은 실제 사례를 보면 저희 의뢰인들 중에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굉장히 많아요? 네, 너무 답답한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그러니까 사채업자라든지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면서 돈을 갚는 경우에 현금으로 갚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 예를 들자면 사업장으로 뭐 찾아오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원금의 이자 얼마까지 해서 이렇게 갚는데 따로 이제 문서를 안 받는 거예요. 아, 영수증 같은 거를 받아야 되는데. 예, 물론 이제 대부업자가 막 수첩에 적는 척은 하겠죠. 근데 예, 뭐 그만이구나. 예를 들어서 뭐 채무 변제 확인서라든지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걸 끌어줘야 되는데 사실은 안 받고 그냥 이번 달에 400 갚았으니까 얼마 남았죠? 그래서 다음 달에 또 갚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갚았는데 증빙할 서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난감할 수 있죠. 우리 꽁트 상황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원리금 까지 다 갚았다라고 지금 내용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라순 씨 말이 사실이라면은 채권자가 지금 발뺌하는 경우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좀 굉장히 안타깝고 사실은 그래서 돈을 빌린 후에 상환을 했다면 아니면 일부만이라도 상환을 했다면 채권자에게 채무 변제 확인서 내지는 뭐 영수증 어쨌든 그 제목을 불문하고 내가 얼마 얼마를 언제 갚았다. 그래서 내가 이 채권자 뭐 홍길동은 이 돈을 받았습니다. 이런 형태의 문서를 받아 놓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제 계좌이체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계좌이체는 다 증거가 남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라도 어떻게든 뭔가를 남겨놔야지 나중에 이제 분쟁이 됐을 때 법정에 가서 저거 다 갚았는데요. 말만 해가지고는 믿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증거가 남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소홀히 하시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고 사실 제가 실무에서도 수억에 이르는 돈을 현금으로 다 갚았는데 전혀 갚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미칠 노릇이네요 진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의뢰인을 혼낸다기보다는 이제 답답하니까 저도 막 다그치게 되는데
그때는 그냥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사실은 뭐 뒤늦게 다그쳐봐야 뭐 달라질 게 뭐 그렇죠. 있겠습니까? 법정에 가서도 이거 사실 갚았는데 저희가 뭐 따로 이걸 안 받았을 뿐입니다. 말을 해봤자 이게 잘 먹히지 않는 이야기라는 거죠. 예, 직장까지 찾아와서 협박하는 것은 불법 채권 추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워낙 사실은 이제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제때 안 갚는 사람이 참 그렇잖아요. 예. 근데 오늘은 그런 얘기는 아니고 이제 돈을 좀 불법으로 이제 받아내려는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일단 이제 이 법이 관련된 법률이 뭐가 있냐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내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더라도 이거를 이제 공정하게 받아내는 방법에 대한 법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채권을 이제 그 추심자라고 해요. 채권을 이제 그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네. 채무자의 소재나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채무와 관련해서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이나 글, 음향이나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관계인에 누가 또 들어가냐면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도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직장에 무작정 찾아와서 뭐 추심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불법의 소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직장에 그냥 단순히 찾아온 게 아니라 협박까지 했잖아요. 그러게요. 뭐 골로 보내버리는 건 일도 아니라든지. 방금 뭐 깜빵에서 나왔다느니. 네, 사실 나오셨다. 그렇죠. 예. 충분히 협박에 해당할 수 있고요. 사실 협박의 의미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게 할 만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것인데 큰 집에서 방금 나왔는데 너 같은 거 하나 뭐 골로 보내버리는 거 일도 아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죠. 뭐 죽이겠다는 소지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 당연히 협박에 해당하고 이것도 역시 채권추심법에 다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이게 당연히 금지가 돼 있고 그리고 지금 직장이 찾아왔잖아요.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있는 가운데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 금액이라든지 뭐 채무가 얼마나 연체됐는지 이런 것들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모두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금지된 행위고 이 공투 사안에 나온 것은 명백한 불법 추심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뭐 빌리면 빌린 거지 왜 회사에 소문 다 나게끔 일부러 찾아와서 흔히 말하는 그 좀 무안을 주려는 뭐 그런 취지도 있지 않겠습니까? 심리적으로 압박하려는 건데 이거 다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돈을 다 변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예. 뭐 완전 악질이죠. 네. 빼도 박도 못하는 이제 불법 채권 네. 추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꽁트는 이 정도로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 앞서 소개를 드릴 때 금감원의 불법 채권 추심 민원이 상반기에만 2,800건. 와, 이 상당한 숫자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이게 이제 지난해보다 한 23.9%가 늘어났다라고 지금 통계가 나왔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대표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냐면 이제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못 갚는데 제3자가 대신 갚을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제3자의 뭐 카드를 뭐 이제 동의를 받아가지고 하면 그걸로도 변제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거 이런 것도 사실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전을 차용하거나 이제 또는 그 가족이나 지인이 그러니까 빌려서 갚아라라고 하거나.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갚으라고 뭐 유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갚는 방법도 있다라고 안내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안 되고 그다음에 또 대표적인 아까 우리 꽁트에도 있었지만 다 갚았는데 그 기록이 없다라는 그거를 악용해서 추가로 추심하려고 하는 경우들 이런 것도 되게 많았고 또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속 돈이 이제 없다고 하는데 빌려서 갚아라라고 계속 강요하는 거죠. 뭐 대출을 계속 강요하는 거. 그다음에 또 채무자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모친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물론 이제 연락은 할 수 있겠죠. 왜냐면 채무자가 소재가 파악이 안 되니까 아까 네. 말씀드린 거 뭐 그런 정도로는 연락할 수 있지만 그 이제 채무자 모친에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가 뭐 어떻게 빌려가지고 뭐 어떻게 했고 막 이런 것까지 고지하는 거. 미주할 고주할 네. 다 얘기하는 거군요. 이런 거 자체도 사실은 이제 불법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지금 당신 돈을 안 갚아서 민사상 형사상 조치를 우리가 이미 취했어. 너 법원에서 뭐 날라갈 거야. 아니면 너 곧 있으면 수사기관에 출석해야 될 걸 우리 너 사기죄로 고발해서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 아니면은 이제 법원이다 검찰청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자를 보낸다든지 이렇게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될 만한 말 문자를 사용하는 행위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불법 채권 추심자가 네.
그런 문자를 보낸다고요? 예, 검찰청입니다. 뭐 보이스피싱 문자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돈 안 갚으셨죠? 빨리 안 갚으시면은 뭐 조만간에 출석하셔서 뭐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걸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검찰인 것처럼 사칭을 해가지고 이런 경우도 있었고 뭐 그 외에 뭐 많죠.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 그러니까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추심이 금지돼 있어요. 근데 계속 방문한다든지 뭐 이제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문자나 음향을 계속적으로 전달하는 행위 이런 유형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저녁 9시부터 아침 8시까지 오전 8시까지를 이제 법에서는 야간이라고 규정을 해요. 그렇구나. 그래서 뭐 물론 뭐 이때 한번 찾아갔다고 해서 바로 이거에 뭐 위반은 아니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야간에 계속 돈을 갚아라 갚아라 이렇게 찾아오는 행위 이거는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예, 네. 영업 시간이 아닌데 와가지고 자꾸 뭐 이제 그런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경기가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서민들의 빚이 늘면서 이런 사례들이 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원인을 좀 보고 계십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금리도 많이 오른 상태에서 물가는 안정되지 않고 그러니까 경기가 굉장히 침체돼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서민들이 이제 돈을 구할 데가 없다 보니까 어떤 1금융권, 2금융권을 넘어서서 뭐 3금융권이라고 소위 불리는 어떤 대부업체들이라든지 사설 뭐 사채업자들한테 돈을 빌리는 경우들이 많고 이런 경우에는 뭐 이자 제한법에 적용을 받는다고 당연히 봐야 되지만 그런 영역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들도 많고 나중에 돈을 내가 연체하거나 안 갚았을 때도 당연히 불법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은 날로 더 커지고 있는 것 같고 결국 피해자들은 모두 서민들이죠. 네. 그러게요. 요즘은 그냥 이렇게 다른 걸로 검색하려고 모바일 폰을 이렇게 모바일을 하더라도 계속 뜨잖아요. 문구가 뭐 얼마를 빌려드린다, 뭐 당일 대출 가능하다, 뭐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유혹들도 사실은 많죠. 근데 이제는 그걸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우선 대부분 또 급전이 필요하신 분들이 이제 그런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데 뭐 이자가 얼마인지 뭐 이런 거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덜썩 이제 대출을 받았다가 나중에 이제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아니 뭐 빨리 조금만 쓰고 갚으면 그렇죠. 되지 뭐 하다가 네. 상황이 또 여의치 않으면은 길어지고 금액이 또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이 목격하는 것 같습니다. 합법적이지 않은 채권 출심이 들어올 경우에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겠습니까? 왜냐하면 경찰에 뭐 신고를 하든 뭐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든 일단 무섭잖아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너무 막막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금융감독원에서 불법금융신고센터라 그래서 국번 없이 1332 여기가 이제 불법금융신고센터예요. 그래서 내가 뭐 돈을 빌린 것은 맞는데 좀 이거는 어떤 그 추심의 방법이 좀 이상한 것 같다라고 의심이 되시면은 여기 불법금융신고센터 1332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뭐 신고 및 상담을 한번 좀 받아보시면 그렇게 하는 추심행위는 좀 불법의 소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어떤 안내를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기관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추천드리고 싶은 게 이 불법금융신고센터에 뭐 문의하는 것이 뭐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앞서도 그 금지되는 행위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일반인 분들께서 이걸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내용으로 추심을 당하고 있는데 불법인지 아닌지 애매해요. 애매하시면 그냥 바로 전화를 하시는 게 저는 옳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로 추심하는 건 금지되어 있다. 이건 잘못된 거다. 아니면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 이거를 다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1332에 전화를 해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좀 적극적으로 추천할 만한 방법이고 그 이외에도 뭐 예를 들어서 채권추심법에 의해서 불법 추심을 당해서 손해를 입으신 게 있다면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고요. 그 이외에 또 한 가지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제도가 있는데 채무자 대리인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못 갚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변호사, 법무법인 아니면 법무법인 유한이라든지 이렇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채권 추심자에게 추심하는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채무자에게 말이나 문자나 그 뭐 음향, 영상, 물건을 도달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법률이 있거든요.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그러니까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추심하는 사람한테 문서를 날리는 거예요. 나 이 사람 변호사로 선임했고 나한테 이제 더 이상 하지 마. 이런 제도가 있어. 라고 하면 더 이상 본인에게 연락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도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법률 지원 통해서 채무를 조정할 수 있다?
라는 것도 있던데 조정은 뭐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한다는 거예요? 아마 뭐 이제 개인 회생 이런 건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 신용 회복 위원회 이런 것도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신용 회복 위원회의 채무 조정 제도가 있는데 이제 이 신용 회복 위원회는 뭐냐면 모든 금융 회사가 다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신용 회복 지원 협약을 체결한 금융 회사에 어떤 채무가 있는 경우에 그 채무를 조정해 주는 그 사적인 채무 조정 제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뭐 채무 조정안이라는 건 아무래도 이제는 금융권에 뭐 채무가 어느 정도 이 액수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분할해서 갚거나 아니면은 좀 어떤 금액을 좀 감면해 주거나 어떤 그런 조정안이 나오게 되잖아요. 이 채무 조정안에 대해서는 이제 외부 전문가가 또 참여를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치기 때문에 절차 자체도 뭐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금융권 이제 이 협약을 맺은 금융회사 채무만 물론 이 대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또 내가 너무 그 감당할 수 없는 채무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절차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신용회복위원회가 이런 채무 조정을 하는 것도 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그 이제 빌린 기간이 한 30일 이하예요. 그러니까 아주 단기 연체 중이다라고 하면 신속 채무 조정이라 그래서 정말로 연체로 나아가기 전에 채무를 조정받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또 사전 채무 조정이라고 해서 이제 대부분 이것도 이제 이자율을 조정하는 방식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31일이 넘고 90일 미만인가 89일 이하 그러니까 90일 미만이 된 채무 연체 기간이 그것도 있고 이제 이미 90일을 넘었다라고 하면은 개인 워크아웃이라고 하는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게 일반적인 지금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 조정 중이다라고 하는 게 이 바로 개인 워크아웃이에요. 그래서 연체 채무 90일 이상 장기적으로 연체한 채무자에 대해서 이 채무 조정 프로그램으로 이제 신용회복도 하고 경제적인 회생도 지원하겠다라는 이 제도가 있으니까 혹시 내가 가진 채무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하는 이런 개인 워크아웃 대상 인 채무다라면 이 제도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좀 이제 신용도 회복하시고 이제 채무도 조정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제도가 굉장히 장점이 있는 게요. 신청한 다음 날부터 그 채권자, 그러니까 금융회사의 추심 활동이 바로 중단이 되는 효과가 있고요. 굉장히 강력한 거죠. 그리고 신청비가 5만 원이에요. 근데 그 이외에 어떤 추가적인 비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 제도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불법 채권 추심으로 좀 돌아와서요. 채무 변제 확인서나 영수증 같은 거 이제 안 끊어가지고 문제가 됐던 걸로 저희가 이야기를 시작했었잖아요. 이 뭐 탕감 받거나 좀 이렇게 봐주는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까? 탕감 받는다라는 게 방금 말씀 질문하신 것에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내가 당연히 다 갚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뭐 갚으라고 한다. 이거 당연히 불법 추심이니까 그에 대한 상응하는 어떤 형사적이든 행정적이든 그런 걸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고 탕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 뭐 이제 절차를 거쳐서 뭐 이자율이라든지 전체 채무액이라든지 상환 기간이라든지 이런 걸 연장하는 사례들이 있고요. 그 이외에도 뭐 어떤 개인 회생이라든지 뭐 개인 파산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통해서 뭐 내가 일정액을 갚으면 뭐 나머지 채무액을 탕감해 준다든지 아니면 도저히 더 이상 경제적 능력이 없을 때는 파산 선고를 받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그런 제도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불법 추심을 한 당사자에 대한 처벌을 방금 아까 문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아까 이제 폭행 협박을 금지한다라는 내용은 이미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우에가 가장 이제 그 처벌 수위가 높은데요. 그러니까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뭐 회사에 이렇게 찾아간 경우 있지 않습니까? 뭐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뭐 공공연하게 밝혔다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고 개인 정보를 누설하는 거 예를 들어서 채권을 추심하려는 사람이 이제 그 채무자 또는 그 관계인의 신용 정보 또는 개인 정보를 누설하거나 추심 목적 외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것도 좀 형량이 센 편인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또 채권을 추심하는 사람이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거짓 표시를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좀 얘기가 나왔는데 법원이나 검찰청 그 밖에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뭐 문자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런 거를 보내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요. 물론 다 이제 벌금형만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과태료가 부과되는 형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너에 대해서 민사상 또는 형사상 절차가 지금 진행 중이야. 진행 중이 아닌데 이게 이제 거짓 표시라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한 경우에는 이거를 1회 위반하면 150만 원, 2회 위반하면 300만 원, 3회 위반하면 6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한 행위를 한 사람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제 그 2분의 1로 감경한다라는 규정까지 또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질문 내용에 가장 부합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그러니까 이미 다 갚았는데 네네. 또 갚아라고 하는 행위. 이거 금지되어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갚았다는 사정만 입증할 수 있으면 돈을 안 갚는 걸 넘어서서 이런 형사처벌까지 받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어떤 증거자료들이라든지 이런 걸 꼼꼼하게 확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불법 채권 추심에 대한 이야기 오늘 정리해드렸습니다. 꼭 잘 활용하셔서 대처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전법정 부부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마누라지 지역에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칭찬 릴레이 캠페인 칭찬해 주세요 시간입니다. 임민실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보면 우리 주위에 따뜻한 사연들 또 칭찬하는 페이지가 있어요. 오늘은 순천시 홈페이지에 이맘때면 올라오는 칭찬 사연을 또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얼마 전 순천시 홈페이지에요. 칭찬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예? 2023년 10월 6일 팔마체육관에서 시각장애인 생활체육대회 행사를 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들과 후원자, 봉사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모두가 행복한 행사를 진행해 줬는데 이것은 이호천 후원자께서 모든 경기 시상품과 경품 60여 개를 매년 지속적으로 후원해 주셔서 풍성한 잔치가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글을 올렸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요 이 칭찬글의 주인공인 순천시 시각장애인협회 이우천 후원자를 만나봤습니다. 마치 연결이 됐던 것이 이제 내가 남중역 마라톤 대회를 몇 번 댕겼거든. 근데 보면 봉사를 하더라고. 또 그거 가서 물리치료도 하고 시각협회 회장님. 그래서 그거 좀 이제 연이 돼서 이제 했던 게 이제 해년마다 그 시각협회 행사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시발점이 되다 보니까 하게 되고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잖아요. 고향이 어디라고 했더니 영암 미안면. 어렵게 살았던 게 이 봉사의 발판이 되셨나요? 도움을 주는데요. 그죠. 아무래도 이제 어렵게 살아왔고 또 모든 분들의 덕분이고 중학교 때 14살 중1 때 어머니를 잃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누나하고 같이 살면서 이제 고등학교를 3년 늦게 갔죠. 내가 경기상고를 늦게 가가지고 이제 그러게 시발점이 돼가지고 이제 늦게라도 학교 다녀서 회사 다녀서 그래도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잘 살아왔어요. 지금도 마음속에는 나누고 돕고 살고 싶어요. 기회가 된다면. 그래서 덕연동사무소 행사 때도 오면은 제가 서운치 않게는 해드리는데 마음이죠. 뭐 주최하신 분들이 오시면은 이제 좀이라도 스폰해드리고 미약하나마 이제 자수성가 하다 보니까 또 우리 아버님이 어르기 좀 도와주고 살아라. 이웃에 시골에서 그만 보니까 굉장히 우리 형님이 막걸리 소주 한 병만 그때 당시 사와도 전부 막 이웃 아저씨들 불러가지고 이렇게 드신 거 보면 아하 참 그런 게 많이 배웠죠. 네, 아무도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았어. 마음속에 아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우리 형님이 소주 한 병만 사와도 이렇게 나눠 드시고 그러시구나. 근데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4살에 우리 어머니를 잃었을 때 얼마나 충격이 컸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님하고 우리 누나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꿋꿋하게 살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와닿아요. 어려움을 아는 사람이 남의 어려움도 본다고 하잖아요. 그런 게 보이시니까 더 도울려 하시나 봐요. 자수성가 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3년 동안을 줄곧 나중에 학교 가가지고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도 우유 배달도 하고 우유 배달을 주로 많이 했고 근데 그러하면서도 느끼는 건 뭐냐면 뭔가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살게 된다거나 이렇게 주어진다 기회가 된다면은 뭔가를 나는 좀 도와주고 그래서
살아가는 게 원동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지요. 그래서 야간 대학을 마쳐서 저는 끝까지 대학까지 나오고 그게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왜냐면 늦게 갔고 또 우리 직장에서 우리 상사분을 잘 만나갖고 야간 대학이라도 갈 수 있으면 가거라. 그리고 내가 그때 수능 시험도 봤어요. 그때 당시 졸업한 날에 우리 딸을 낳거든요. 그 딸이 지금 35이에요. 나는 그런 거 생각하면 빚이 많다 지금도. 갚아야 할 빚들이. 그 빚을 도리어 이렇게 어려운 분들에게 갚고 계신다는 거예요, 선생님? 10분의 1도 안 되겠지요. 그렇지만은 한 일부라도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것은 마음에도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위안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아까 배움의 기회를 놓친 학생들이 있다거나 아까 소년소녀의 그 가장이랄지 근데 길만 있다면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왜? 아직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기회는 좀 갖고 싶습니다.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실까요? 제일 기억에 남는 일은 이제 그 시각협회 그 행사 같은 이 팔마체육관 가면 그 너무 못 보신 분들이 이렇게 말하자면 골볼 대회를 할지 여러 체육 행사를 하고 그래요. 참 그 참 열심히 살구나. 눈을 못 보지만은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활동하는 걸 보면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렇게 살려는 분들에게 좀이라도 보탬이 된다거나 또 머리 감고 있다게 해드렸다는 생각하면 또 자부심 그런 어떤 기억이 나고 또 간혹 흰 지팡이 날이라 해가지고 도지사 표창을 받은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오랫동안 이렇게 봉사했다 해가지고 이렇게 영암 군청에 가서 체육관에서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참 기억이 납니다. 남다른 기억이. 네. 내 고향에 어머니 산소를 앞에 두고 가는 기뻤죠. 상을 받아서라기보다 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또 그 여러 단체에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행사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억이 납니다. 큰 것도 아닌데 이렇게 또 행사 답례로 전화 문자가 온 거 보면 또 세상 감동하죠. 힘을 받아요. 왜냐면 우리 애기들도 무탈하게 잘 크고 바르게 자라고. 근데 이제 그분들의 축원이 아니었는가 싶어요. 사실은 야, 누가 어떤 분이 이렇게 머리 감게 해주고 이렇게 선물을 주실까를 이제 대부분 일부는 아시겠지만 뭔가 좀 이렇게 축적이 돼서 많이 못해서 서운하지만 정말 마음은 더 해드리고 잡지요. 더 많이 못해서 그러지 된다면 제가 꾸준히 할 거예요. 앞으로도 이제 굉장히 긴 인연이세요. 이거를 끊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간 이유가 있으세요? 그냥 아무래도 제가 현재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우리 회원님들의 그것도 그런 아직은 능력은 되고 또 다른 데보다도 또 우리 이왕 인연을 맺었으니까 계속 녹는 게 내가 건강에 허락하는 건 해야죠. 선생님에게 나눔은 어떤 의미예요? 이제 내가 가진 거 다 가지고 사는 거 사실은 뭔가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회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직원들한테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열심히 하고 또 가족을 끌어가는 데 가져가라. 수당도 가져가고 또 그래야 또 그들도 좀 그게 더 풍선 효과라 해가지고 또 남도 좀 도울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의미가 있지 않은가. 하여튼 아무래도 좀 마음 한쪽은 편하지요. 예를 들어서 버는 거 생각하면 얼른 못 쓰지만 또 한편 제보 생각하면 또 내가 베풀 수 있는 게 능력이 있으니까 베풀 거 아니에요. 또 그렇게 하고 나면 마음 편하다니까요. 과거에 없이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래도 밥이라도 먹고 그걸 사니까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커다란 나에게는 자긍심이고 네, 수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수능이에요. 수능 화이팅 잘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용선이었습니다.